네, 이제부터 컨트롤러를 분리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베스트가 별로 없을까? 그냥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네요. 심플해서 좋습니다. 예, 제거가 됐습니다. 이거 만드신다고 돈 좀 들이셨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자, 케이스가 분리됐습니다. 배터리 케이스가 분리됐습니다. 뭐 이건 다른 분에게 양도하던가 팔도록 하죠. 자, 먼저 케이블을 분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렌치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렌치장을 이용해서 케이블 홀더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당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됐습니다. 자, 남자의 힘. 자, 보시면 이렇게 프론트 트레일러가 분해가 됐습니다. 기스도 많이 났고요. 예, 뺐습니다. 예, 분리가 됐고요. 와, 엄청나게 표현했어요. 이러면은 넘어질 때 다 부서져요. 뒷부분은 브레이크가 이미 분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분리하겠습니다. 저희 마법의 왁스 레저 왁스를 사용해서 닦아주면은 바짝바짝 윤이나죠? 네, 다음은 스템 분리합니다. 됐고요. 자, 핸들바 스템이 빠졌습니다. 스템 제거가 됐고요. 오! 자, 렌치를 사용해서 풀어줍니다. 자, 휠을 뽑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펫바이크 완전 분해 학차가 끝났습니다.